진보야는 왕비의 개욱에는 참여라고 설명하고 위기를 벗어납니다. 진보연은 장욱에게 불꽃놀이를 보여주러 직접 왔냐고 물어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네요. 한혼에서 제일 강하고 무서운 캐릭터는 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진무는 계략을 잘 꾸미고 전략을 실행하며 자신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한혼인 낙수에 칼 맞은 진보연, 그러나 딸이 목숨을 구한 엄마 진여경 장욱은 무덕과의 옛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부연의 모습이 무덕이었다가 진부연으로 보입니다. 에피소드 4회째의 장수 부부 뜨거운 만남이 열리는데요. 본격 로맨스 시작이 어떤 그림과 서사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네요.